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이재명 위증 교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검사가 구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3년형이 선고가 난 게 아니라 이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죄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3년형에 처해 주십시오라고 구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뭐 법 공부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대충 몇 년형이 나올 거라는 게 나와요. 3년을 구형했다면 거의 뭐 반토막을 자르게 되면 2년 밑으로는 이제 집행유예, 집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직선거법 위반도 11월 15일 날 이제 선고가 나는데 뭐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100만 원 이상 벌금은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나오는 거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일단 대장동, 백현동 이런 큰 건,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이 일단 주춤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일단 당 권력을 틀어쥐고 있어요. 당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불체포 특권도 있고 그래서 이놈이 이땐 일단은 이재명의 지역구에 숨어 들어간 것이고 근데 이제 위증교 사건 오늘 거 말고 11월 15일 날 선고가 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게 되면 일단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지죠.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주위에 있는 이 권력 해바라기들이 쑥 물밀듯이 빠져나갑니다. 또 뭐 문재인 쪽으로 또 기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힘 빠진 이재명에 대해서 상당히 수사가 진전이 되겠죠. 과감하게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것도 그거지만 위증교 사건 같은 경우는 너무 명백해서 제가 한 5년 정도는 구형할 거다. 그래서 잘하면 구속도 가능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재명 위증교 사건에 대해서 3년형밖에 구형을 안 했어요. 그럼 뭐 있어요? 이변이 있는 한 가끔 종종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구형을 검찰에서 3년형을 때려버리면 정상적이라면 검찰이 때린 것보다 거의 절반 밑으로 이렇게 선고가 나는데 종종 장시호 같은 예를 들어보면은 형량보다 좀 엎어치기에서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년 구형을 했다면 집행유예 정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범죄의 그 형량과 벌금 이런 것들이 선고가 결정이 나버리면 또 그렇게 1심이든 2심이든 결정이 나버리면 권력의 힘이 쫙 빠지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100만 원 이상만 받게 되면은 이재명은 배지가 떨어지고 이제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주변 그 권력 해바라기들이 쭉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이 대형 사건들 거기에 대한 이제 수사가 아주 그냥 발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겠죠. 정상적이라면. 근데 어쨌든 좀 안타깝긴 해도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근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재명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이제 위증교사란 거죠. 위증교사. 이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고 공직선거법으로는 지금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은 상태에서 3년형을 받은 거예요. 지금. 검찰은 어쨌든 이 피고인들의 불법과 이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위증범죄는 실질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면서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다.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재명이가 이를 다시 또 은폐하기 위해서 위증을 교사했다. 이게 이제 검찰 측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재명이가 좀 주도 면밀했던 게 이 보안성을 의식해서 이게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텔레그램.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텔레그램 쓰는 분들 계십니까? 뭐 저는 텔레그램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보통 이 범죄자들의 수법을 보면 기본이에요. 예. 기본이 일반 SNS 이렇게 뭐 문자, 메시지, 카톡 이게 아니라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써갖고 상당히 은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을 사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도 당연히 보안성을 의식해서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을 했고 이 수험생에게 답변을 마치 제공해갖고 만점을 받게 한 것처럼 증인신문 전날 변호인을 통해서 이 위증 내용을 숙지하게 했다. 여러분 뭔가 좀 생각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동종유사 사건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법이다 이렇게 검찰이 강조를 한 겁니다. 자 이재명의 리액션이 굉장히 참 웃기죠. 파렴치하고 검찰 수사가 짜짓기 됐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를 쏙 빼면 나는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변명을 하고 자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런 내용들은 다 빼고 그런 내용이 뭐야? 짜짓기를 해서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검찰이 난 억울하다. 법을 왜곡하는 건 범죄 행위다. 친위 쿠데타다.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본인은 다 억울하대. 억울한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나가리만 털고 있고 지금 얘가 말하는 게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게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가벼운 변명 수준이에요. 수사가 짜짓기 됐다.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판사 앞에서. 그런 건 없어. 그냥 무조건 자기가 억울하다라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위증교사잖아.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은밀하게 접근을 했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즉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거짓말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외워 숙지하게 했다라는 게 검찰 주장 아닙니까? 자 당시 그 통화 녹취에서 이재명이가 김 씨에게 뭐라 그랬냐 직접 지가 전화를 해서 KBS하고 김형량 사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를 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시면 되지 뭐. 자 이거 뭡니까 여러분. 두 달 전에 본의 아니겠죠. 이재명 입장에서. 지는 하기 싫었겠지. 근데 본인이 내뱉은 게 있잖아. 장시호 녹취록이 터지면서 본인을 압박해오는 검찰에게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려고 하는 도구를 뭘로 썼어요. 장시호 그 녹취록이 터지면서 백주 대낮에 검사가 간땡이가 배 밖에 기어 나왔다. 모의 위증교사는 10년형 중범죄자다. 질러놓고 나니까 나는 내 것만 잘못됐고 그 박근혜 거는 정상적으로 타내게 되고 내 것만 조작이야. 이런 논리가 갑자기 무너지게 되니까 또 이게 공론화가 되면서 민의가 그쪽으로 쏠리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김영철 검사의 장시호 간의 모의 위증교사를 밝히겠다고 청문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전당대회 때문에 나는 모른다. 청총내가 다 알아서 한 거다. 박지원이 알아서 한 거다. 이게 말이 되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10 총선 전에 이놈이 어땠는데 그리고 이놈의 당이 어떤 당입니까? 1인 독재 남노당이라 그랬잖아요. 이재명의 말 한마디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게 있으면 그냥 공천 안 주고 그냥 자기 당 규도 다 어겨가면서 그냥 다 숙청을 시키고 그런 짓거리를 했는데 감히 이재명의 말이 맞다면 나는 하라 그랬는데 청총내가 안 한 거야. 그러면 이거야말로 지가 말했던 민주당 내 쿠데타 아닙니까? 근데 버젓이 지금도 청총내가 법사위원장 하고 자빠졌죠. 아무런 제재나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놈이 자기는 무조건 검찰이 조작을 하고 있다. 짜짓기를 하고 있다. 나는 억울하다. 억울하다라는 거를 납득할 만한 것도 입증도 하지 못하면서 조동아리로만. 근데 그 실질적으로 지는 문재인에게 기었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검찰의 개혁을 여지까지 외치면서 법사위원장까지 정청래를 꽂아놓고 지들이 다 장악한 상태에서 부당한 검사의 이 조작 수사를 밝히겠다. 모의 위증교사를 밝히겠다라고 청문회를 열고 또 이 보수 진영에서 8년 동안 확보해놨던 모든 증거자료 심지어는 장시호의 위증 판결문까지 받아갔음에도 전 국민이 보는 청문회에서 그걸 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문재인이 하는 짓 보세요. 지네 가족 수사하니까 묵과할 수 없다. 내 가족 내 딸 문다혜 수사하는 거 검사 탄핵시키겠다. 검찰개혁하겠다. 이재명 지 수사 들어오니까 다 거짓말이다. 짜짓기다. 조작이다. 이 짓 하고 있어요. 불과 두 달 전에 자기네들이 범죄를 덮어놓은 놈들이 문재인은 지 가족 수사한다고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시킨다 그러고 이재명은 판사를 탄핵한다 그러고 검사를 탄핵한다고 저거 다 거짓말이다. 지 수사를 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청문회를 일단 열었지만 이게 공론화가 돼버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또 촛불의 정당성도 무너지게 되고 그게 겁나니까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놈들이 무슨 정의 사회 구현을 외치면서 무슨 검찰개혁이니 또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이 지하냐고 내 말이. 본인들이 억울하면 특히 오늘 이재명 관련 건에서 본인이 억울하다면 억울한 그 남들이 국민들이 또 판사가 납득할 만한 입증 자료를 소명 자료를 내면 되는 거야. 저게 자다가 옆 사람 다리 긋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억울해요 말로만. 범죄자들이 살인을 하고도 나는 억울해요.
끝까지 억울하다 그러잖아. 이놈이 그래요. 근데 이놈은 플러스로 본인이 당대표하고 전 국민이 보는 청문회를 지가 열어놓고 이례적으로 이런 청문회가 어디 있었냐 이거죠. 준 자료를 보고 그냥 야 이거 위증 법원의 판결 있는데 누가 시킨 거야? 교사범이 누구야? 이러면 민주당 니놈들이 여지까지 주둥이로 나불댔던 검찰 개혁이 되는 거고 조작했던 검사들의 만행을 척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얼마나 편해. 그냥 옆에서 PT 몇 번 쏴가지고 그냥 입증 자료만 그것만 보여주면 끝인데 그거를 덮은 놈이 문재인하고 이재명 니놈인데 니놈도 수사한다고 맨날 억울하다고 어? 조동월에만 떠들면 개딸인가 뭔가 그런 것들 빼고는 누가 납득을 하고 누가 이해를 하냐 이 얘기야. 그래서 저는 이 이재명의 위증교 사건 3년형 구형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이건 최소 5년에서 구속을 시켜야 돼요. 근데 3년형을 구형을 했다면 판사가 엎어치기 하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인 판사가 아니라면은 이거는 뭐 1년 반, 2년 때려갖고 그냥 집행유예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는 3년 구형 그리고 물음표를 남겨놨냐면 이재명이라는 이 범죄자 놈하고 딜칠 게 아직까지 있다라는 겁니까? 조국은 2심까지 구형을 2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법원 그냥 두들기면 되는 거야.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지. 문재인이 지금 3년 동안 수사 안 하고 있다. 이제 로키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지.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같은 경우 지금 공직선거법 그거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거잖아. 2년 동안 끌다가 이 로키로 가고 자빠졌고 지금 위증교사건도 지금 몇 년째입니까? 에? 본인들이 처리해야 된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속전속결로 그냥 막 때려버려. 근데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는 지들이 뭔데?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본인들은 그냥 알바고 직원이야. 우리한테 월급을 받고 우리가 뽑아놓은 그 직책에 맞게끔 일을 해야 되는데 온갖 범죄를 이런 식으로 저질러놔도 이놈의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법치국가라 할 수가 없어요. 귀에 걸물 귀걸이, 코에 걸물 코걸이. 지들이 입맛에 맞으면 빨리빨리 때려버리고 빨리 해야 될 거는 빨리빨리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어용질을 하는 놈들은 그냥 6개월 안에 공직선거법을 지금 2년 동안 끄는 놈의 나라가 어딨어요? 법을 왜 정해놨어? 그럼 법을 안 지킬 거면. 그러면 법을 안 지키면 뭐하러 검사를 하고 뭐하러 판사하냐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언제적 건데 지금 2년 넘게 끌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앉아있고 위증교 사건 이거는 몇 년 전 건데 이제 와갖고 무슨 3년 구형 이제라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놈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단도리를 쳐야 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부터 조져놔야 되고 왜? 정말 여러분들이 무식해서 무슨 조선시대 백성도 아니고 또 대한민국의 네트워크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핸드폰 하나만 갖다가도 온갖 정보들을 다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거짓된 보도만 습득을 하다 보니까 말려 들어가는 거야. 또 객관적으로 우리는 저들을 믿는 거지. 아이 판사가 과연 그랬겠어? 검사가 과연 그랬겠어? 각종 패널에 나오는 변호사들, 법조인들이 과연 저러겠어? 이러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못 내리고 심판을 못하니까 저놈들이 그 틈을 타갖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검사나 판사들이 조작을 하고 판사들은 또 거기에 공조가 돼가지고 판결도 개판으로 내리고 이러니까 일단은 법치 국가의 법치주의가 진작에 무너졌고 회복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회복이 되려면 또 이런 범죄자들이 안 나오려면 국민들이 어쨌든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야 습득을 해야 정상적인 국민들의 사고와 판단으로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서워서라도 정치인들 특히 정치인들은요 국민들 무서워서 저런 짓거리 못합니다. 가스라이팅을 시켜놓고 반병 만들어놓고 지들끼리 저렇게 노는 거야. 좌우 국민들을 싸움을 붙여놓고 뒤에선 지들끼리 술 처먹고 형님 동생 하면서 우리 내각제로 그냥 이 나라를 먹어버립시다. 우리 뒤질 때까지 나라가 망하겠어? 아니지. 후손들이 망하든지 말든 죽으면 몰라. 우리끼리 호의호식 헤쳐먹읍시다. 이 지랄하는 걸 국민들이 모르는 거야. 왜?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를 안 하니까. 팩트로 전달 안 하고 페이크만 전달하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니라 개돼지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사육을 하고 있는 거죠. 여야 정치인 새끼.